자, 오늘은 로제 떡볶이. 식용유를 두 숟가락, 베이컨 100g, 비엔나 200g, 어묵 100g, 양배추도 있으면 양배추도 조금만 넣어줍니다. 소세지가 벌어지면 우유 4컵, 생크림 넣으면 더 맛있겠지만 많이 비싸요. 고춧가루 2, 카레 2, 설탕 2, 미원 조금만, 고추장 한 숟가락 듬뿍, 순우추 반 숟가락,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돼요. 이렇게만 먹어도 기본은 하는데 불닭소스 한 숟가락 넣으면 미원보다 효과가 좋아요. 불닭소스 한 숟가락.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 정도로 낮춥니다. 체다치즈 2장. 5분 정도 저어가며 끓이면 제법 걸쭉해집니다. 불린 넓적당면 조금 넣고, 떡볶이지만 떡을 안 좋아해서 떡은 조금만 넣습니다. 떡은 금방 익으니까 조금만 더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. 그 외에 뭐 라면사리나 우동사리도 지금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. 간을 한번 보고, 싱거우면 소금으로 맞춰주시거나 좀 더 끓이시고요. 떡이 다 익으면 마무리 들어갑니다. 부족한 건 파마산으로 채워주고. 방구석 로제 떡볶이입니다. 예쁘죠? 아, 잘 만들었다 오늘. 어떠 자랑할 데가 없네. 와, 내가 진짜 다음 주부터 에어컨 킨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우, 예. 로제 떡볶이에는 비엔나랑 베이컨은 진짜 꼭 넣어야 돼요. 떡이 안 들어가더라도 비엔나랑 베이컨은 꼭 넣으세요. 저 또 밥 먹는데 화장실 간다 저거. 야, 좀 끊어져라. 뭐고 이거? 김밥이랑 먹어도 맛있겠지? 엽떡에서 이 정도면은 한 12,000원 하나요? 안 시켜봐서 모르겠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은 한 6,7,0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뭐 배달료 들어가면 더 비싸겠지만 어차피 재료도 사러 가야 되니까 그건 퉁치고. 로제 떡볶이 유행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더워서 물 못하겠어요. 와,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빠이! 나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살 거야. 아, 제발 뮤. 제발. 어? 약간 긴데 애가? 아, 수라 발 탓! 시드랍니다, 시드라. 뭐 그래도 없는 거 나왔다. 돈 주고 사야 될 운명인가 봐요. 아직도 4만원씩 하나? 먹다 나온 거 데워 드실 땐 우유나 물 조금 넣으셔서 데워 드시면 돼요. 데워 먹어도 맛있어요. 더워, 너무 더워.